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수가 있는 1차 식의 계산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문제는 0.3 괄호 x 플러스 1. 우리 그 괄호 앞에 어떤 수가 있으면 괄호와 이 수가 곱해져 있는데 곱하기를 생략한 거예요. 이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빼기 0.2 곱하기 생략된 거예요. x-2는 3이라는 식인데, 지금 1차 식이죠. 미지수가 있고 등호도 있어요. 그리고 미지수의 지수가 지금 안 써있는데 지수가 1이기 때문에 안 써있는 겁니다. 그러면 1차 식인 거예요. 만약에 x 위에 2라고 쓰면 2차 식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지금 1차 식에 소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식에 소수가 있는 경우에는 양변에 10의 거듭제곱을 곱하는 거예요. 10의 거듭제곱 무엇이냐면 10, 그리고 10의 제곱, 10의 세제곱, 이런 게 지금 거듭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10, 100, 1000, 만 이런 수를 곱해줘서 소수점을 없애주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식이 지금 소수점 한 자리 소수예요, 둘 다. 만약에 얘가 소수 두 자리의 소수였다면 양변에 100을 곱해줘서 소수점을 전부 다 없애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소수점 둘다한 자리이기 때문에 10을 곱하겠습니다. 전부 다 10을 곱하는 거예요. 분수가 있거나 소수가 있는 문제를 풀때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꼭 소수 있는 애들만 곱해주고 소수가 없는 애들 안 곱해주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수학은 항상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해주셔야 돼요. 얘는 소수가 없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10을 곱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10을 곱해주는데 또 여기서 조심해야 할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냐면 지금 곱하기가 생략돼 있죠. 곱하기가 생략된 경우에는 한 번만 곱하는 거예요. 지금 괄호 앞에 있는 수가 괄호가 지금 있는 수랑 곱해져 있는 건데, 그래서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곱하기를 생략한다고 문자식에서 우리가 한번 배웠었죠. 이럴 경우에는 한 번만 곱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0.3 곱하기 괄호 x 플러스 1이라는 뜻이잖아요. 곱하기가 생략됐죠. 그러면 학생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0.3에도 10을 곱해주고 괄호인 안에도 10을 곱해줘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요. 그러면은 얘도 10 곱했고 얘도 10을 곱하기 때문에 총 100을 곱하게 되는 거예요. 곱하기가 생략된 경우에는 한 번만, 한쪽에만 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수를 없애기 위해서 소수에만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 한 번만이라는 걸 소수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간단하겠군요. 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곱하기가 생략된 경우에는 한쪽만 곱해줘야지 둘다 곱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우선 양변에 10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0.3에다 10을 곱하면은 3이 되겠죠. 3 괄호 x 플러스 1입니다. 요 안에는 10 곱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0.2에다가도 10을 곱하게 되면 2가 되겠죠. 2 괄호 x 마이너스 2 괄호 닫고는 여기 꼭 곱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30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분수했을 때처럼 분배법칙 이용하시면 돼요. 분배법칙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죠? 밖에, 괄호 밖에 곱해진 걸 안쪽에다 다 곱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한 번씩. 그걸 분배법칙이라고 하죠. 그럼 분배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3 곱하기 x는 3x. 플러스 1 곱하기 3은 3. 마이너스 2 곱하기 x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 4. 요 마이너스 1을 다 곱해주셔야 되지, 요 마이너스 빼고 곱하면은 당연히 값이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편하게 한 번에 다 곱해주세요. 이거는 30이다. 라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동료한끼리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 2x 빼기, 3x 빼기 2x니까 x가 될 것이고, 3 더하기 4는 7입니다. x 플러스 7은 30이 되겠죠. 자, 우리 이항다할줄 알죠? 좌변에 플러스 7x를 이사시키면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이사가게 되면요.
항을 이사시키겠다. 그래서 등을 넘어가게 되면 이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x는 30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정답은 x는 23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소수가 있는 1차식의 계산에서는 양변에 10의 거듭제곱, 10, 100, 1000, 10만, 10만 이렇게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줘서 소수점을 없애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곱하기가 생략된 경우에는 둘다 곱하면 안 되고 한쪽에만 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다 곱하게 되면은 그 10이 아니라 100을 곱해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경우엔 한 번만, 즉 소수에다가만 곱하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소수가 없다고 곱하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이런 학생들 많이 있다고 했죠. 소수가 없더라도 반드시 꼭 곱하기를, 양변에 똑같이 곱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동영상 보지 마시고 빈 종이나 노트에다 같이 한번 따라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